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 상면 임초리의 이장 염성태입니다. 4년 전에 50평의 2층 건물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10평이 작은 40평의 건물을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1억 6천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내부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방서 설계대로 하지 않아서 부실 공사를 했습니다. 가평군은 책임지고 임초리 1위 마을을 깨끗하고 설계 그대로 지은 마을회관을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물 좋고 공기 좋기로 유명한 경기도 가평군 임초 2리. 조용했던 시골 마을이 요즘 들썩이고 있습니다. 4년 전 새로 지은 노인회관 건물 때문입니다. 4년 전에 마을회관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 마을회관을 헐어버리고 50평을 헐어버리고 40평 건물을 다시 짓게 됐습니다. 원래는 벽돌로 지은 2층짜리 마을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은 지 11년 만에 갑자기 헐어버리고 지난 2006년 노인회관을 신축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은 단층에 기존보다 25제곱미터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내부 자재를 보면 설계 도면에 쓰여진 정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내부 공사를 설계 도면대로 하지 않고 전부 그 설계 도면과 관계없이 싼 제품을 3분의 1 가격인 제품 내지는 반값의 제품을 전부 썼습니다. 네. 노인회관이 부실하게 지어졌다는 사실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저거거든요. 이게 저기 저 종이를 붙인 문입니다. 종이를 붙인 문이라서 이게 다 떨어진 거죠. 미닫이 문의 상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게 다 붙여놓은 겁니다. 이게 한번 해보세요. 다 뜯어지는 거죠, 이게. 뜯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부실하네. 필름 붙인 겁니다, 이게. 이게 전부 뭐 이거한테 금도 같잖아요. 금도 같잖아요, 봤어요, 이게. 콘크리트가. 네. 이게 스테인리스 이거 제일 핫바리 그냥 진짜 구부려가지고 만든 거, 철물점에 사다가 다른 겁니다.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내가 다섯 사람을 데려다가 이거 다 확인했는데 여기 지금 8천만 원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공사비가. 근데 1억 6천이 들어갔어요. 네? 이 문도 칼라. 거액을 들인 노인회관이 왜 이렇게 하자투성인지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왜 1억 6천이 왜 들어간가를 딱 봤을 때 나중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사실이요. 당시 군청으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비는 1억 6천여만 원. 하지만 영수증 한 장이 없었습니다. 수억 원의 그 교부금을 받아 집행을 했는데 집행 근거가 전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장도 영수증 한 장도 못 받았어요. 노인회관 신축공사 계약서를 보면 마을 이장이 건축주가 되어 시공사를 직접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군 보조금은 마을 이장이 아닌 노인회장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아니 공사비가 우리 저 회장 노인회관 노인회장이 앞으로 입금됐어요? 돈 공사비가? 네, 공사비. 돈이? 네. 얼마나? 1억 2천이 나한테 다. 1억 6천여만 원의 보조금은 노인회장 통장으로 서너 차례에 걸쳐 입금됐습니다. 입금 즉시 그 돈은 마을 이장이 인출해 갔다고 노인회장은 말합니다. 1억 6천만 원의 큰 군비를 지원받으면서 그 지출을 정당하게 어떻게 제대로 했는지 조사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나요? 조사도 감사도 부모님하고. 이런 부실공사를 붙이는 그 핵심의 문제가 뭐냐면 저는 군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관리 소홀로 거액의 군비가 부실하게 지출된 것. 취재진은 가평군청을 찾아가 이번 사안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와보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감사 담당관실에 의뢰를 해서 그 마을 임초일이 마을회관 겸 그 경로당에 대해서 실제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 또 잘못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공사 관계자, 공무원, 민간인 포함해서 잘잘못을 그 책임 소재로 분명히 해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 열세를 무책임하게 집행하면서 관리 감독조차 안 하는 군청 행정.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행정기관은 더 이상 부조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억 6천만 원의 군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감독도 안 하는 행정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군민의 혈세가 투입된 건물인 만큼 이제라도 가평군청은 마을회관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풀어주십시오.